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에는 지난해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당시 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다녀갔습니다. 오늘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군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군산 시민들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자동차와 조선산업 동반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군산.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서민금융을 안내하며 어려움을 듣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도 진행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자가 그럼 계속 상환을 못했으니까 불어나고 있겠네요. 현안인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용역이 정리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빠르면 한 3월쯤이라도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을 갖도록 정부 측에서 좀 많이 해주시기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최 위원장의 방문 소식에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뵈려고 합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수년째 고통받는 군산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정부의 현실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